수에 좀 잘라서 개발하는 데 쓰던지 상자로 아니면 풀콘까지 해가지고 내 초코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초코 좀다 빼내고 이제 그게 더 보관하는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초코 박스 하면 과자도 많아가지고 초코를 보관하기 위한 간단한 상자를 만들어 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꼼꼼히 다 했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 들은 것 같아요. 두 번씩 감싸서 꼼꼼하게 했고, 아래랑 절단면, 접는 부분까지 다 했고요. 원래 이쪽으로 여는 건데, 뭔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가위로 좀 자르고 있어요. 악어 얼굴을 보면서, 우리 와니야마상 얼굴을 보면서 자르는 게, 이 뚜껑을 여는 게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좀 닳아 없어져서, 가위로 좀 잘라주겠습니다. 가위를 잘라줘. 여기까지 안 자르게, 여기까지 안 자르게 잘해서, 여기는 잘렸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열려요. 이것도 제가 테이핑 작업 다 했어요.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했고. 이렇게 하면 열리죠? 이 부분하고, 아까 여기 자르기 전에 여기 연결해놨거든요? 안쪽도 테이프로 연결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줄게요. 안에도 다 지금 테이핑 작업 다 했죠? 엄청 꼼꼼하게 잘 되고 있어요. 요것도 고정을 붙여줄게요. 아래쪽까지 싹다 붙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 벽면은 좀 약한데 어떻게 붙일 방법이 없어가지고 일단 바깥에 붙인 걸로 조금 만족을 하면 돼. 해야 될것 같고요. 안에 일단 초코비까지 다시 집어넣는 노가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초코비 상자 크게 테이핑까지 완성. 이게 여기 안쪽 부분도 해야 되고요. 안 떨어지게 여기 사이사이로 씌워진 부분 잘 붙여야 되고요. 그리고 좀 고생했던 게이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가잖아요. 테이핑 하다 보면 그러면 가위로 여기를 열어갖고 잘라서 다시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 이 부분에 머리카락이 껴가지고 떼느라 엄청 고생해서 자국이 남았어요. 보이시죠? 손톱 내가 요새 목욕을 많이 하니까 손톱에도 깨끗하네. 다행이다. 영상 찍을 때마다 좀 고생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뒷면까지 깔끔하게 안쪽까지 진짜 깨끗이 아래 빼고 다한것 같아. 아래도 했나? 아래는 안 했죠? 아래 빼고 깨끗이 다한것 같아. 아래는 더러워져. 내가 뭐 그냥 이왕 하는 김에 아래까지 다 하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이 뚜껑을 열심히 맞춰서 꾹꾹 눌러가지고 닫으면 밀봉이 되죠? 아래까지 해주고 완성하고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니까 아랫면도 아까 하는 거다 했구나. 완성된 거 맞는 것 같아. 그 사이에 머리카락 낀거 보이시죠? 자국 빼야 돼. 여기 이런 것도. 아, 근데 아래가 귀찮아서 이제까지 힘들게 빼냈거든요. 여러분 영상 안 찍어서 그렇죠. 여러분한테 영상 안 보여드릴 때 일일이 이런 거다 빼내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머리카락 들어간 건 보기 흉하니까 떼냈는데 아래쪽은 안 보이니까 귀찮아서 좀 놔둘까요? 이렇게 잘안 붙는데 이 부분도 떼어내고 다시 붙여야 돼. 너무 보기 흉하게 이상하게 붙었어. 이 속에 들어간 머리카락을 떼어내고 꼼꼼하게 머리카락 떼어내고 붙여줍시다. 얼마 전에 생방송 보는 사람이 얼마나 튕겼어요. 여기 머리카락 떼어내야겠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여기 테이프 사이를 가위로 자르면 틈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손톱으로 쭉 빼내면 빠져요. 그리고 더 안쪽 깊숙이 들어간 부분도 있네요. 그러면 다시 들어오면서 손가락으로 쭉쭉 밀어 올리면 밀리거든요. 접착력은 좀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까지 있는 것도 빼냅니다. 힘든 작업이에요. 귀찮고. 안에 밖에 짜린 물이 가도 같이 색깔이 털어내죠. 그리고 쭉 잡아 당겨서 빼내면 그래서 머리가 나왔죠? 머리카락 머리가 나왔고 빼내고 닫고 하면 자 제거가 됐습니다. 원래 티는 안 나지만 머리카락 들어간 것까지 빼냈어요.
짠나게 방콕배는 더 다행이네요. 깔끔해. 그리고 아래도 또 우리가 떼주죠. 또 흉해가지고. 아, 역시 철실 같은 거네. 괜찮을 것 같아. 먼지가 아니야. 힘들게. 생크림 초코비 완성. 이제 장식까지 좀 해줄게요. 초코비 완성.